이센셜리스트로 들어서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저자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Choice. 주도적인 선택이 가져다주는 힘은 정말 큰 것이고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느꼈던 것이 미국은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였어요. 이 자율성은 에센셜리즘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런 한 인간, 한 개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자율성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다르고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고 끌리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자율성입니다. 미국은 정말 choice, 선택권을 진짜 존중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있는 의료계에서는 이 선택권과 자율성, 이 더 강하게 적용돼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단지 조언을 해주는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make recommendations and advice. 의사가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decision maker가 아니에요. decision maker는 누구냐면 환자 자신입니다. 근데 사실 현대의학이라는 게 이게 정답이 딱 한 게 있고 이렇지 않거든요, 정말.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좀 안 되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거의 모든 질환이. 그러니까 의사는 그것들을 제시해주고 예를 들면 A, B, C 치료법이 있어요. 근데 A는 요게 좋고요, 요게 안 좋고요. B는 요렇게가 좋고요. 장단점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경험상 A가 좋은 치료인 것 같아요. 근데 환자분이 아, 나 A의 부작용이 싫어요. 난 B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A를 푸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사람이 자율성과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사람과 함께 B를 어떻게 잘할지를 궁리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 C는 정말 좀 아닌데 환자가 C를 하고 싶다 해도 저는 C를 함께 할 것을 궁리합니다. 왜냐하면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make a bad decision. 좀 둥둥하는 느낌이죠?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좀 아닌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자신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한다는 겁니다.